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안동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초소형, 최저가로 나온 자그마한 미니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안동에 위치한 신기 재래시장 바로 뒤편쪽에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로에서 바로 접어들어온 이면 도로에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소형의 단독주택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목도로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없는 단층 1층 주택입니다. 최근에 내부와 외부 그리고 지붕까지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목대지로 된 7평의 토지와 건평 약 10평 정도 되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없이 지상 1층의 단층 건물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을 갖췄고요. 튼실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8천만원, 빌라 가격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8천만원입니다. 현관 출입구 들어서면은 주방 겸 거실과 두 개의 방 그리고 한 개의 화장실을 갖췄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도 올 수리를 하여 신축과 같은 깔끔한 상태입니다. 한 세대가 거주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 널찍한 안방과 작은 방을 갖춘 빌라보다도 저렴한 단독주택입니다. 신기사거리의 남부종합시장 바로 뒤편에 있는 주택가이고요. 골목도로 코너 자리에 완전하게 독립된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이지만 사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초소형 주택입니다. 그 대지 면적도 대장상에 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지 도로를 포함하여 약 12평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목도로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시인성도 아주 좋고 신기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도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주택 앞쪽과 옆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매매가는 아주 저렴한 8천만 원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IC도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편리한 교통과 주차 문제가 해결된 생활 편의성 최고의 주택입니다. 가까운 곳에 승악산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이 완비된 주민 쉼터가 가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빌라보다도 저렴하고 전세 가격 부담도 싼 8천만 원의 매매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소재한 최저 가격의 금매물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